우리나라 ICT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이동통신과 방송이며 AI 기술은 중국보다도 발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산학연 전문가 5천여 명을 설문조사해서 국내 ICT 기술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 이동통신 분야 기술력은 미국보다 평균 0.6년 정도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또 방송 스마트 미디어 부문 발전 속도도 미국보다 1년 정도 뒤처져서 비교적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고 조사기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포함된 기간 소프트웨어 컴퓨팅 분야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9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1.8년 뒤처진 중국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